15년간 12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일 글을 쓰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자연스럽고 생생한 글쓰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감각을 표현하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글은 왜 매번 비슷한 걸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감각에 집중하는 글쓰기를 연습해보세요. 한 가지 사물을 글감으로 놓고 오감을 살려서 생동감 있게 묘사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맛은 어떻고 색깔은 어떤지, 향기는 어떤지 최대한 정확하게 글로 적어보는 거죠. 추상적인 주제도 가능합니다. 사랑이나 우정 같은 개념도 좋습니다. 이것을 감각에 빗대서 내 경험을 끄집어내서 글로 적는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훨씬 생생하고 멋진 글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